4월 10일 월요일 KNN 뉴스입니다. 지난주 부산을 뜨겁게 달궜던 엑스포 실사단은 떠났지만 부산은 여전히 유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달아오른 분위기를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확산시켜서 오는 6월 4차 PT까지 이어갈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엑스포 실사 기간 내내 부산은 뜨거웠습니다. 광안리 밤하늘을 수놓은 대형 불꽃쇼에 조수미 씨 등 유명 음악인들이 총출동한 문화 공연까지. 부산역을 가득 메운 인파처럼 부산 전역이 유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눈길이 부산에 집중되면서 실사단 역시 놀랐습니다. We had a very, very warm welcome here in Korea, and we have been enthusiastically greeted by the citizens of Busan. That was a tremendous experience. 실사단은 지난 금요일 오전 특별기로 부산을 떠났지만 그 자리에 그 열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부산시는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한 엑스포 유치 열기를 앞으로 이어가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확대시키는 게 무엇보다 큰 숙제입니다. 먼저 29년째 서울에서만 열리던 드림 콘서트가 엑스포 부산 유치를 알리기 위해 다음 달 27일 처음으로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5일로 다가온 조선통신사 행사 역시 올해는 엑스포 유치를 주제로 앞세우기로 한 가운데 부산시는 공업 조성을 위해 수도권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시작했던 참여 캠페인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뭐 디지털 격차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엑스포를 내용을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런 참여 캠페인 위주로 수도권에서 계속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사 자체가 하나의 축제처럼 펼쳐졌던 부산. 이제 2030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그날까지 유치 열기는 또 하나의 기나긴 축제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 070 대신 010으로 번호를 둔갑시키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 콜센터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중개소를 운영한 건데요. 이 중개기를 땅속에까지 묻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한 원룸 냉장고에서 무언가 같은 봉투를 꺼냅니다. 휴대전화와 유심 수십 개가 나옵니다. 휴대폰 24대에 다량의 유심카드 발견됐습니다. 해외 콜센터에서 원격으로 작동시켜 보이스피싱에 쓰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번엔 인적이 드문 한 갈대밭. 땅을 파자 큰 박스가 드러나고 그 속에 인터넷 송수신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나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중계기입니다. 해외 콜센터에서 걸려오는 070 대신 010으로 번호를 둔갑시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매개체입니다. 원룸이나 고시원처럼 그리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뭐 임차료라든지 주유료가 주유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갈대밭이나 노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하였습니다. 원룸이나 모텔에서 중개소를 운영하다 최근엔 땅 속에까지 중개기를 설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중개기를 운영한 일당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으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조직원이 100여 명 정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로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싱 사기를 벌였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탐험해요. 010 뭐뭐뭐 해가지고 뭘 깔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저기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45명, 피해 금액은 24억 원 정도입니다. 경찰은 앞서 작년에 중국 내 기업형 콜센터 조직원들을 검거했는데 이번에 붙잡은 일당과의 연관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1979년 부마 항쟁 당시 사제 총기 제작 혐의로 체포돼 고문을 받은 피해자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9년 10월 유신 체제에 저항한 최초이자 마지막 항거인 부마 민주항쟁. 당시 최창림 마산경찰서장은 사제 총기를 공개하며 이번 시위 배후에 불순 세력 개입 증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당시 22살이던 직장인 정광준 씨가 경찰에 체포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반 취조를 받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사제 총기 제작 시인을 강요하며 고문과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뺨 맞고 주먹질 당하고 온갖 변대 구타를 다 당하고 있는 과정인데
총을 네가 만들어서 그 대목 군중들한테 가서 총을 제공하고 한 그게 총이 발견이 됐는데 왜 총을 만들었다는 걸 진술을. 하지만 마산에서 발견된 사제총은 미국에서 제작한 해군 자기 위치 표시용 신호탄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철이 조서에 그 12.6 수일 전부터의 조서에 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적당히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요놈이 딱 이 틀에 씌우기가 안성맞춤인 거죠. 미국에 사는 정 씨는 6개월가량 국내에 머물 예정인 가운데 오는 13일 국무총리 소속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날 예정이어서 명예회복 등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고물가 시대, 식비 부담에 아침을 거르는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단돈 1,000원에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대학교 학생 식당은 오픈 전부터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요청이 늘면서 정부는 1,000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을 두 배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8시, 부산대학교 학생 식당 앞입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대학생들이 50여 명 넘게 길게 줄을 섰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대기 인원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아침 식사 비용 4,000원 가운데 1,000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00원은 대학 예산에서 지원하고 학생들은 1,000원짜리 한 장만 내면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1,000원이라는 가격이 이제 대학생한테는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고, 그리고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하루 아침에만 200명 이상 이용하면서 매일같이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 때는 25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고물가 시대에 밖에서 식사를 하기 힘든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인근의 또 다른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에서는 지난달부터 학생들에게 1,000원조차 받지 않고 무료로 아침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학업 능률 향상을 위해 새롭게 시작했는데 인기가 높습니다. 학교 밖에서 먹으려면 물가가 요즘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조식을 해준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와서. 총 동문회와 교수, 학부모 등의 기부금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2시간 동안 커피와 음료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새로운 캠퍼스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모여서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새로운 이제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은 53%.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식사를 거르고 다니는데 대학들의 참여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00원의 아침밥 예산을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리고 인원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4일까지 신규 참여 대학을 모집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학에는 지원 학생 수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환경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민관협의체가 합천군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합천 지역 위원들이 다시 민관협의체 논의를 시작할 뜻을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부산 경남이 물을 함께 나눠 쓰자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환경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환광유역 지자체들, 특히 합천의 반발이 거셉니다. 가장 큰 의견 차이는 합천댐 취수 용량입니다. 환경부는 하루 45만 톤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합천은 18만 9천 톤 정도라고 선을 긋습니다. 못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문적인 사람 같이 용역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두 분을 추천해가지고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지난 1월에는 합천 지역 주민위원들이 민관협의체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가 대화는 이어가자며 설득에 나서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과 주민들의 뜻이
무시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참 주민들이 약 두 달 반 만에 민간 협의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환경부 타당성 요격에 지역 추천 전문가를 포함할 것과 하루 취수량 45만 톤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것 등을 내걸었습니다. 논의는 재개됐지만 그 사이 변수는 늘었습니다. 거창군도 반대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계리문 전달을 할 것이며 합천 창녕군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신뢰를 높이는 대화 과정과 함께 정확한 조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도움을 줄 정책적 뒷받침도 중요해졌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계획들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합천 지역 위원들이 복귀한 다음 민관회의체 협의는 이달 중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22대 총선이 어느덧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NN은 이번 총선의 쟁점과 전망을 조망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첫 순서로 국민의힘 공천을 좌우하게 될 이철규 사무총장과 부산 경남 지역 공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부산 경남 현역 의원 상당수가 내년 총선 공천 때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돕니다. 최소 절반은 바뀐다는 말에 의원들도 좌불안석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철규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 공천에 대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선 현역 물갈이선은 괴담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거대 야당과 정책 경쟁을 해야 되고요. 입법 경쟁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조기에 무슨 그런 물갈이설이니 공천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핵관과 가까운 의원들만 살아남을 거란 이른바 사천 전망에 대해서도 정치권 잡담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지역 기반과 본선 경쟁력이 공천 1순위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선 경쟁력은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보석이 땅속에 묻혀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걸 발굴을 하는 것은 이제 정당의 또 이 역할이고 또 의무죠. 상향식이라는 건 무조건 인지도 싸움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 측근 인사를 포함한 전략 공천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입니다. 현재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김해 갑, 부산 북강서 갑 당협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무슨 자리를 비워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선거에 임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김기현 대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선거구 개편 논의와도 거리를 뒀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삼선 초과 연임 제한에 대해서도 현대판 고려장이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상진입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달앱 배달기사로 가장해 고객들이 건넨 신용카드를 복제기에 복제한 뒤 이 카드로 귀금속 1,700만 원 정도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공정위가 방산 분야 독과점을 이유로 승인을 미루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상공계와 시의회,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으로 구성된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해외 경쟁국들의 승인이 마무리된 뒤 오히려 공정위가 승인을 미루고 있다며 일부 세력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면 기업 결합 심사를 빨리 승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남도가 청년 거점 공간과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합니다. 청년 거점 공간은 의령군과 하동군에, 청년 문화의 거리는 창원시와 진주시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청년 거점 공간은 공유 기반의 오피스와 주방, 주거, 창업 공간 등이 조성되고, 문화의 거리는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공간에 각각 20억 원씩 투입됩니다.
향토기업 휴트로닉의 고진호 회장이 김영식 세자녀출산지원재단에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3천만 원의 후원금은 올 상반기에 세자녀를 출산한 15세대에게 지급됩니다. 고진호 회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7천만 원의 후원금을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저희 KNN이 제작한 천년의 기억이 제35회 한국 PD대상 TV 부문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KNN 천년의 기억은 부산과 경남의 장인들이 천년의 시간 동안 쌓아올린 노력과 그 가치를 4K 영상으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한국PD연합회는 천년의 기억이 전통문화를 미래의 문화자원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집중 조명했으며 지역문화유산의 멋과 매력을 전하기 위해 전통공예와 퓨전 국악을 접목해 지역문화유산을 더 생생하고 가깝게 느껴지도록 했다고 작품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다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이 강한 비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의 양이 적어서 창원과 합천 등 일부 내륙에 발효 중인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또 서쪽 지역은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도 탁하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껑충 오르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은 12도, 함안은 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 20도, 밀양과 창녕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14도, 김해와 양산은 13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부산 20도, 양산은 22도로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고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